전분가루가 있습니다. 네. 아무 전분이나 저는 그냥 마구 씁니다. 중식이나 어떤 데에서는 전분을 가려서 쓰지만 네. 저는 옥수수 전분, 네. 감자 전분, 고구마 전분 네. 관계없이 그냥 씁니다. 네. 예, 이건 뭐 특별한 게 아니니까. 그냥 집에 있는 걸로. 네. 메밀 전분.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전분기가 네.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아니, 요리를 모르는 친구가 어디서 들은 건 아니에요. 메밀 전분을 왜 물어봐요? 예. 아유. 제가 엊그저께 강원도 정선 갔다 왔거든요. 네. 예, 거기 시장에서 메밀 전분 네. 먹었거든요. 그게 생각났어요, 갑자기. 집에 메밀 전분 있기 쉽지 않네. 예, 쉽지 않아요. 예, 예. 강원도 다녀가지고. 네. 자. 이거 이따 소스 만들 때 조금 쓸 거니까요. 그거 내놓고는. 숨겨놓고. 한 스푼 그득하게 부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이거 200g이에요. 네. 200g 뜬 거. 이 정도 남겨놨습니다. 괜찮습니다. 아, 네네. 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도 전분가루가 허여면은 다시 분무기를 뿌려요. 있어요? 전분이요? 남아져 있어요? 잘 묻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쉬워. 너무 쉬워. 일단 너무 쉬워요. 이제 볼까요? 넣겠습니다. 아, 이쁘다. 반찬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송중근이 반찬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 지금 이거 냄새는 명절에 전복 칠 때 나는 냄새. 진짜. 흰 젓가락으로. 이것도 감으로 익힘 정도를. 노릇노릇하게. 노릇노릇하게. 네, 색깔 보고. 노릇노릇하게 색깔 보고요. 이번엔 색깔을 보고 하는 거. 색깔로. 눈이 광우는 데서 광우. 양념국. 근데 이게 보면서 제 향이 너무 좋네요. 다 살아나오네. 이게 좋아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1등이고 2승이 3등이 네. 자기가 좋아하는 버섯은 네. 1등이 항상. 네. 아, 네. 그렇죠. 빛깔이 노랗게 잘 익고 있어요. 거의 돼가는데요. 근데 이건 어쨌든 그 본인이 좋아하는 식감에 따라서 더 바삭바삭하게 해도 되고. 이게 소스를 묻기 때문에 파삭파삭하려면 노릇노릇하게 튀겨야 돼요. 네. 아, 맛있겠다.